역동과 감동 하나하나의 캐릭은 2024 오늘 강원대 김천의 18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우고요. IB 스포츠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FC입니다. 이광현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송준석, 김영빈, 강투지, 황문기. 미드필더는 조진혁, 김강국, 김대우, 양민혁. 공격에는 이상원 선수 야구가 나섭니다. 김천 상무FC입니다. 김준홍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박수일, 박찬용, 김민덕, 박승우. 미드필더는 서민호, 이동경, 김봉수. 공격에 김대원, 유강현, 모재현 선수입니다. 이동경 선수는 아직 체력이 100%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강현과 함께 라인을 맞추는 공격수로 출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입니다. 열렸습니다. 자, 오늘 조진혁 좋아요. 조진혁 좋아요. 크로스 반대쪽 길게 올렸어요. 황목이 쪽, 황목이 잡아서 하드로 컴백! 골입니다! 와, 완벽 그 자체입니다. 강원의 1대0을 앞서갑니다. 와, 오른쪽에서의 컴백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침투해 들어오는 김대우, 이거 놓치지 않죠? 김대우의 완벽한 득점 1대0이 되었습니다. 와, 2분 만에 한 골. 야, 워낙 이 황문기에게 가는 게 부드럽게 연결됐잖아요. 네. 왼쪽에서 조진혁 선수가 잡아놓고 올렸던 크로스가 황문기를 향했던 게 명확했습니다. 예. 그리고 황문기가 이것을 컨트롤해놓고 한번 쳐놓고 빠르게 컷백. 이거는 김대우 선수에게 쉬웠어요. 이번에 왼쪽에서 박수일 앞쪽으로 흘려주고요. 어허, 아, 열었어요.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가운데쳐 이동경. 자, 이거는 슛! 옆쪽입니다. 유강현. 아, 이거 순간적으로 김대원이 박스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때 수비 위치를 정확히 잡지 못했습니다. 이동경 다시 중앙 쪽으로 안쪽으로 연결! 그대로 한 번 잡고! 자, 본인 때리지 못했고 이제 서민우입니다! 슛! 서민우입니다! 신경 선수를 일단은 세레모니를 최대한 차지시켰고요. 와, 서민우가 1점. 입대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공격 포인트,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는데 그 상대가 친정팀입니다. 예,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와, 이거는 인터셉트 이후에 중거리 쏜 게 그대로 꽂혔어요. 아, 저희는 더 소리 질러도 됐었는데 서민우 선수가 자제하는 것 때문에 참게 되네요. 맞아요. 와, 빨랫줄 하나. 와, 멋지네요. 자, 좁은 공간 다시 한번 탈취합니다. 자, 직접 슈팅. 또 서민우예요. 또 서민우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왼발이었는데요. 준비시키는 선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유현 선수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헤더! 일단은 크로스바 넘겼습니다. 이제 역습을 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좌우를 생각보다 빨리 연결하고 있어요. 이런 잘 열었어요. 잘 열었습니다.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자, 올렸고! 슛! 이제 넘어가네요! 뜨거워합니다! 김대원의 크로스는 완벽했다라고 봤는데 마지막 터치 유강현인데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다잡고 있는데 다시 또 뺏깁니다. 지금도 서민우입니다. 예. 오늘 서민우 중원에서 지분 굉장히 큰데요. 김대원. 자, 왼쪽에서 김대원. 양민혁을 확인하고 김대원 파고듭니다. 김대원 카페 이동경인데요. 이동경의 슈팅은 크로스바 살짝 넘어갑니다. 와, 이동경 선수가 김대원의 패스를 받아서 왼발로 제대로 감았는데. 야, 김대원의 마음속은 이 정도면 오늘 어시스트가 두 개도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렇습니다. 자, 명확하게 일단 클리어가 필요한 강원 입장인데 이런 거예요. 네, 세컨볼을 강원 선수들이 잡더라도 이 서민우를 중심으로 밀어내는 힘이 대단합니다. 예. 아, 볼 지켰어요. 야구가 지키고. 자, 앞쪽까지 연결. 오. 네, 가운데까지 일단 연결되고. 자, 일단은 살아가요. 왼쪽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태클 슛. 골!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역습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조진혁입니다. 조진혁의 올 시즌 두 번째 골. 그리고 그 전에 오늘 경기에서 공격 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이상원의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앞서는 강원입니다. 2대1 다시 앞섭니다. 아, 본인이 득점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공격수 이상원이지만 욕심내지 않고 동료의 득점을 완벽하게 도왔습니다. 야, 이게 분위기가 계속 수세였잖아요. 네. 다시 앞서는 강원의 득점. 오늘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또 가요. 야구예요. 야구. 야구예요. 왼발의 야구.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마지막 슈팅을 하기 위한 터치가 약간 방향이 크게 꺾이면서 슈팅 임팩트를 정확하게 못 가져갑니다.
예사롭지 김대원. 않습니다. 김대원 예사롭지 않아요. 나스윌. 자 가운데. 자, 안쪽으로 김대원 살짝 올렸고 뒤쪽 헤더. 골! 동점입니다. 오재현의 오재현 득점이. 헤더쇼. 결국은 만들어내는 김대원입니다. 와 김대원 선수의 오늘 예사롭지 않은 발끝의 감각. 오재현의 K리그 1 통산 첫 골을 만듭니다. 아, 그렇군요. 야 다시 동점. 서민우 선수가 패스 받아서 접어놓고 김대원의 공간 봤잖아요. 김대원이 와 여기를 봤어요. 다 보고 줬어요. 네 완전히 내다 봤습니다. 이동경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유강현에게 주기에는 너무 큰 거리였고 뒤로 한탄 툭 띄워주니까 모재현 선수가 이걸 마무리합니다. 그러네요. 서민우 역시 오늘 이 볼 획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 슛! 오! 오! 이동경의 왼발 크로스가 많이 휘어져서 들어오니까 침투하는 박수인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진 못했어도 아, 골문이 방향으로 향하잖아요. 예. 지금 누가 앞서건 이제는 즐거워할 시간이 없네요. 오히려 한 골을 누군가 넣으면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전반전에는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후반전에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모재현이에요. 모재현이에요. 크로스 올렸고 결정! 헤더! 그 유강현입니다! 유강현입니다! 역전입니다! 3대 역전 유강현! 오재현이 오른쪽에서 저 돌적인 돌파 이후에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유강현이 달려 들어가면서 이거는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찬스를 한번 좀 놓쳤던 유강현이잖아요. 올 시즌 3억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강현 3대1로 역전에 성공하는 김천입니다. 아, 오재현이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예요. 곳의 주인공은 김대원. 자 김대원 다시 올렸고 헤더. 김병빈 다시 가슴 넓어놓고 슛! 떴습니다. 조준혁 다시 뒤에서 연결! 연결됐어요. 야구예요. 야구. 야구예요. 아, 자 이상원인데! 슛! 이상원!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합니다. 아 이상원의 회심의 왼발이 좀 떴습니다. 야 야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왼발로 왔지만 연결을 편하게 해줬거든요. 네.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태클. 자 이거는 휘슬이 아, 나오지 네. 않습니다. 아니네요. 자 그리고 헤더. 야구는 발에 걸린 것보다 유니폼을 좀 강하게 끌어잡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야구는 그 전에 불지 않고. 지금 카미아 선수의 파울이 불리자 아, 야구의 유니폼이 찢어졌어요. 네, 유니폼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잡아 당겨서 찢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김민덕이 잡아 채면서 야구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 태클에도 걸린 거니까 예. 자 띄워줍니다. 헤더! 오우. 들어집니다. 박수욱이 올라와서 머리에까지 맞춰봤거든요. 그러면서 주문을 더 두텁게 이제 만들었고요. 자 바로 패스. 자 연결됐어요. 다시 흘려줬고 뒤에서 왼발 가마차기. 각도가 딱 열렸습니다. 최균. 최균 선수가 들어가면서 왼발 잡이들이 좋아하는 각도 안쪽으로 감기는 회전이 좀 그러네요. 부족했어요. 축구 도사 모드로 그러네요. 돌아왔어요. 여유가 있어요. 네. 자 연결. 자 좋은 기회 슛! 직접 잡아냅니다. 이광현의 선방 후반 들어서는 역시 양팀 골키퍼들의 집중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로 연결되었습니다. 카미야 왼발! 오른쪽으로 직장합니다. 아직 주심은 시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연결 헤더 연결! 오, 강투지가 역시 떨어뜨려준 힘이 있고요. 박병진 주심이 미스를 봅니다. 미스를 올립니다. 자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 결국 전반 스코어 그대로 지켜낸 김천 상무가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현 시점 다시 리그 1위로 올라섭니다.